야구는 지역마다 한 팀씩 있잖아. 그치. 근데 왜 서울만 두 팀이야? 아, 서울 지금 세 팀이야. 근데 잠실이 왜 두 팀이야? 지금 두산이랑 LG랑 같이 쓰고 있잖아. 이게 원래는 82년도에 야구 생겼거든? 그때는 달랐어. MBC 총룡이 지금 현 LG야. 아, MBC 총룡? 응, MBC 저 방송국. 거기서 만든 팀이거든? 아. 어쨌든 82년도에 그렇게 프로야구 같은 게 창설되면서 MBC 청룡이 잠실 야구장을 쓰게 됐는데 원래 잠실 야구장이 세워지지도 않을 뻔했어. 아. 이게 올림픽이 생기면서 올림픽에 야구 종목을 넣으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야구장까지 넣게 된 거야. 아. 그리고 안 그랬으면은 동대문 야구장을 쓰려고 했었나 봐. 동대문에 야구장이 있어? 어, 원래 동대문 야구장이 있었어. 그게 고교 야구의 메카야. 이제 없지. 다른 거를 세웠어. 아무튼 그런데 원래는 두산, 그러니까 오비베어스였어. 원래 오비베어스고 지금은 두산인데 그 오비베어스가 원래는 충청도로 갔었어. 충청도로 82년대 충청도로 해가지고 한반 야구장이라고 있어. 거기서 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MBC 쪽에서 프로야구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어. 70년도에 그렇게 말해서 정부 쪽이랑 이제 그 다 정부랑 해가지고 말을 막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MBC 주도하에 그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서울 연고지를 일단 MBC로 준 거야. 오비웨스 거기 회장이 어, 그 우리도 수도권을 가고 싶다 말했는데 그때 이미 먼저 3대 유니콘스가 인천을 이제 하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다음 가까운데 대전이니까 그렇게 대전을 갖게 됐는데 현대가 지금 SK로 바뀐 거야. 그 현대가 올림픽에 더 치중한다고 처음에 이제 안 하는 프로야구에서 발 빼려다가 오비가 아, 우리 그러면 인천이라도 주라 했는데 정부에서 그때 아마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다고 들었거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근데 대전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대전을 해라. 대신 3년 있다가 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85년도서부터인가 6년도서부터는 서울에서 하자 너네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웃기게 된 게 청룡이 쓰게 됐잖아.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대문을 썼다가 세계 야구선 쓸 건데 끝나고 뭐 2차 다 해가지고 이제 잠실을 쓰게 되고 그때서부터 시즌 도중에 바꿔서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흘렀어. 85년도에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야. 오비베어스가 오비베어스가 동대문 야구장을 이제 쓰게 된 거야. 동대문이랑 잠실이랑 이렇게 남아서 근데 이게 1년 남았고 1년도 못 썼나 아마 1년 썼나 그랬는데 아마추어 야구가 반발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아마추어 야구를 동대문에서 했어? 고교 야구를 동대문에서 했어. 아 맞다 고교가 아마추어 야구잖아. 아. 그래서 86년도서부터 딱 3년만 잠실 야구장 써라. 잠실을 같이 쓰게 됐다가 87년도인가에 다시 동대문 왔는데 또 반발을 한 거야. 헐, 그래서 아예 동대문 야구장을 못 쓰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비베어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냥 잠실을 같이 쓰자. 진짜? 어 그래서 지금 잠실을 같이 쓰게 됐는데 근데 이게 약속이랑 달라진 거네. 약간 내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고. 오비베어스가 먼저 주도를 해서 야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MBC가 뺏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서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그게 맞더라고. 주인은 없어. 그냥 잘하는 사람이 주인 해도 되고. 누가 더 잘해? 지금 LG가 순위가 높아.